소금구이에 어. 닭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 근데 너 발냄새 나는 것 같아.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대학백서 MC 백봉기입니다. 담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대학백서가 찾은 대학교는요, 바로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대전대학교에 왔습니다! 잠깐만, 왜 둘밖에 없냐? 그럼 오늘 이렇게 셋이서만 하는 거야? 오늘은 새로운 친구 두 명이 온다고 해. 반가운 뉴페이스. 어, 좋아. 그럼 어떤 친구들이? 어, 어떤 새로운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 오, 좋다. 뉴페이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대학교 대전지 홍보대사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피바이러스 대전지 대학생 홍보대사 이소연입니다. 혹시 여기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아니죠? 둘 다 우성대예요? 네. 아, 그럼 오늘 대전대학교 학생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저의 모교입니다. 중학번이라 지금 언 24년이 흘렀는데 누가 봐도 제가 이 학교를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서 대전대학교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존댓말 쓰네. 우리 친구잖아. 우리 셋은 친구인데 친구 괜찮아요? 친구 할까? 오, 흐트러오는데? 아, 지금 또 반말해? 그리고 아, 우리 구호가 있어. 약간 내가 짠 거 아니야? 대학 백서. 자, 외쳐보자. 하나, 둘, 셋. 대학 백서. 야. 내 모교지만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 어,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 학교가 어. 진짜 커. 어, 그러니까. 근데 니네 밥 먹었니? 아니, 우리 나 안 먹고 왔어. 춥고 배고파. 대전대학교 맞지? 내가 또 준비했거든? 가자. 봉진이 가자. 가자. 아, 배고파. 웨이팅 없어, 웨이팅 없어. 오, 다행이다. 야, 우리가 일찍 와서 다행이야. 웨이팅 없는 거야, 지금. 들어가, 들어가. 가자. 누나 돈까스는 메인이기 때문에 누나 돈까스 꼭 하나 먹어보고 오빠 돈까스 매우니까 둘이 먹고 나는 건강에 좋은 카레 돈까스. 자, 먹자 먹자. 어,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잠깐만 멤버 좀. 오빠 할 거다. 맛있어? 야, 이 우동도 기가 막힌데? 진짜 추운 야, 날씨에 딱이다. 야, 우동 진짜 맛있어. 와, 야, 치즈 봐봐. 나 치즈 너무 좋아하잖아. 와, 쭉쭉 늘어나네. 와. 너무 좋아하는데. 아, 기절했어. 고기야. 야, 먹어봐. 빨리 먹어봐. 언니 눈 같은 거지? 응. 이거는 너무 꼬맣고.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달달한 그치? 소스에 되게 맛있어. 야, 너네 학교에서도 많이 와? 많이 오지. 근데 여기 타슈를 타고 많이 오거든. 뭐? 타슈라고 알아? 타슈? 타슈가 이제 대전에서 있는 자전거인데 대전에 약간 사투리를 타슈. 아니, 자전거 이게 타슈. 어, 맞아 맞아. 근데 우성대학교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30분도 안 걸려.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 오. 맞아. 저 자전거 이따 다 달려가. 아니, 먹었니 근데? 다들 뭐 다 먹었으면 갈까? 아니, 나 먹었어. 든든하게 채워야 돼. 한 입만 더 먹으면 안 돼? 시간이 없어. 어떻게 마음에 들었지? 좋았습니다. 괜찮았어? 네. 어, 나의 초이스 역시. 대전대학교가 사실 얼마나 된지 알아? 이 학교 역사가? 오래된 걸로는 알고 있어. 그럼 나 오래된 사람이야? 야, 나랑 동갑이야, 이 학교가. 어, 진짜? 그래, 1980년도에 이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오래됐네. 내가 80년생이고. 내가 옛날 사람이지? 그래, 친구들아. 뒤에 한번 볼래? 와, 예쁘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야. 아, 진짜? 유족들에서 이 건물을 전지현이 벽을 타고 다녔어. 어, 나 완전 맞아. 그 장면 알지? 어, 알지, 알지. 신기하다. 그래서 더욱더 유명한 그런 건물이 있어. 다리가 브릿지가 세 개잖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 아, 그런 거구나. 빨리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고? 응. 아, 우리 다른 데 가야 돼가지고. 돌아가진 않았어. 근데 너네는 도서관 자주 이용하니? 어, 수업 기간에 자주 이용하지. 나는 통학이라서 바로 수업 끝나고 집으로 가는 편인 것 같아. 공부를 안 하네, 그러네. 집에서 해? 대전대학교 이 도서관은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공간들이 있어. 일단 들어가보자. 그래. 들어가면 알려줄게. 가자. 가자.
근데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 디지털 이노베이션 카페라고 VR 체험도 할 수 있고. 이거 VR 룸인가 봐. 오, 잠깐만. VR 해부학 콘텐츠가 있네. 야, 너 저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너 보건 되잖아. 빨리. 나는 지금 뼈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뼈 없이 보이니, 전체가? 뼈 보여, 보여.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이게 기본 해부학 자세야. 이게 갑자기 유식해 보여. 오, 뭐야 이거? 오씨, 뭐야? 잔인해. 뼈가 떨어졌어. 미안. 야, 골반도 한번 빼봐, 골반. 골반. 척추 3번. 오! 우와, 신기하다. 뭐 해부학 콘텐츠 지금 해봤잖아. 이런 거 말고도 뭐 리듬 액션 게임 있잖아. VR 게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가상 현실로 그 심폐소생술 배우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진짜? 진짜 좋지. 우리가 또 이런 곳이야. 야, 라떼는 말이야. 여기에서 수업 듣고 여기 우리 모이는 그 아지트. 근데 이쪽 반대쪽은 지금 와, 이게 뭐야? 와, 이쪽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 여기가 기숙대학이고 두 건물로 나뉘어져 있어. 시설이 얼마나 좋냐면은 체력 단련할 수 있는 헬스장, 요가실, 그리고 영화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 카페까지 다 있어. 아, 내가 대학생이었으면 여기서 살았다 진짜. 세월을 탓해야 돼. 이쪽이 이제 하모니홀, 그리고 이쪽이 하트홀.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 군데가 또 이렇게 가운데 브릿지로 연결돼 있어.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들이 많지만 내가 오늘 한 가지만 보여줄게. 피트니스 센터. 자, 짜잔. 와 대박. 이게 바로 대전대학교야. 야, 이건 인정. 어떻게 운동 좀 할까? 그래, 운동 좀 하고 가. 너희들은 힘이 남아 돌겠지. 이거 통유리로 돼 있어서 진짜 뛰기 좋다. 아니, 진짜 뷰가 좋아서 운동하기 너무 진짜 너무 좋다. 나 여기면 운동 맨날 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아, 어디 운동 좀 했어? 소화 빨리 시켜. 우리 또 먹으러 가지. 맞아. 내가 또 마침 잘 배겼어. 아, 진짜? 벌써? 너 한 1분 뛰었니? 오은한테. 아, 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이 생겼어. 대학 부심. 이번에 준비한 곳은 닭고기 맛집이야. 닭고기 너무 좋아. 닭고기 좋다. 닭갈비. 닭갈비 좋아하는데. 가자. 뭐야? 아우, 먹자 얘들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조개 봐. 우와, 진해. 야, 조개 육수 대박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약간 육즙이 팡팡 살아있는 느낌이야.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치즈가 진짜 맛있어. 진짜 완벽해. 완벽해. 소금구이에 닭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 근데 너 발냄새 나는 것 같아. 농담이야, 농담. 왜 그래? 쌈이랑 먹어보자. 네. 야, 이거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야, 이거야, 이거. 너 뼈 싸먹은 거 아니야, 혹시? 야, 이거 뼈 싸먹었지? 맞아? 자, 이렇게 오늘 대전대학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 다음 시간에 우리 대학 백서에서 또 찾아갈 대학교는 어딘지 궁금하지? 궁금하지? 어딜까? 어딜까?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고 인사할까? 대학 백서! 백서!